안녕하세요. 리고입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서광주님의 사주 입력에서 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수지님 이상형 찾기의 결과는 동일한데 더 좋아졌습니다. 블로그 글에 댓글로 한 분이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번 확인하는데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서광주님의 사주는 너무너무 좋은 사주였습니다. 수지님께 없는 금속 기운과 물 기운도 더욱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필요한 모든 기운이 있는 너무 좋은 사주입니다. 함께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서광조님은 사주에서 태양입니다. 태양은 세상의 작은 일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존재로서의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내고 베풀고 싶어 합니다. 서강조님은 사주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글자 바로 옆에 바다를 의미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바다 위에 둥실 떠 있는 태양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핑크색 하트로 표시한 글자는 인기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서강조님은 자신을 가리키는 글자 바로 옆에 글자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충돌은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충돌로서 서강조님을 더욱 발전시키는 충돌입니다. 사주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주에 명예가 강해서 더욱 서강조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일이 많으실 것입니다. 명예도 높은데 예술을 의미하는 글자가 강력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술적인 재능도 풍부한 분입니다. 이 에너지는 곧장 여자와 재물을 의미하는 글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를 의미하는 글자는 금속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기운은 곧장 명예를 의미하는 글자로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명예를 의미하는 글자 두 개는 모두 물 기운입니다. 또한 사주에 합이 있어서 인간적인 정이 많고 가정이 화목한 분입니다. 사주에는 다섯 가지의 기운이 고르게 있으면 좋은데 다섯 가지 기운이 모두 존재하는 좋은 사주입니다. 너무 좋은 사주시라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주를 잘못 검색하여 실수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너무나 좋은 사주에 앞에 동영상에서의 결과는 같아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고 행복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리그웨 하지병에 오시면 더 자세히 읽어볼 수 있으시고요.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